내 이름은 김말. 한 달 후 이곳에서 열릴 음악회 지휘자를 맡게 되었다. 일단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오디션을 열긴 했지만 과연 이 김마이님의 악단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단원을 뽑을 수 있을지. 아, 네. 들어오시죠. 어디 보자. 경력은 꽤 있으시다고요? 네, 뭐. 군악대 출신에 공연도 여기저기 다녀봤거든요. 좋습니다. 타악기 전공이라 하셨는데 그럼 다루시는 악기가 심벌이나 팀파니? 아니요, 꽹과리인데요. 아, 꽹과리. 예? 꽹과리요? 네, 뭐 문제 있나요? 아니, 그럼 문제가 있지 없겠어요? 여긴 사물놀이패가 아니라 클래식 오케스트라 단원을 뽑는 오디션이라고요. 좀 불편하네요. 그럼 뭐 꽹과리는 악기도 아니다 이겁니까? 그거 꽹혐이거든요. 꽹혐 같은 소리하고 있네. 확 그냥 꽹과리 채로 대가리를 박살내버릴까 보다.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뭐, 좋아. 태도야 어찌 됐든 실력만 좋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나민 씨? 예? Yeah? 저희 악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 예. 동기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클래식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성으로 아니면 음악성으로나 못 찾는 것 같아요. 길을. 제가 이 악단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 길을 한번 발산해서 한국에서 클래식이 많이 발전할 수 있게 기여했으면 싶었습니다.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마음가짐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건가? 좋습니다. 그럼 실력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Yeah.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기 악기는 캬캬 I'm the Korean top class hip-hop moving power blast power blast top class cool blast dangerous beat 비트로 제껴버린 submission 잠깐 지금 뭐하는 거예요? 뭐하냐니 랩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랩을 처하고 있냐고요. 왜요? 그럼 래퍼는 오디션도 보지 마라 뭐 그런 소리예요? 좀 불편합니다만. 아니 대체 뭐가 불편한데. 그럼 클래식 악단 오디션에서 랩을 부르는 게 정상이냐 미친놈아. 와, 나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남아있을 줄이야. 아저씨 그거 힙혐이에요. 힙혐이고 자식고 우리 악단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요 나가. 다음 분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열려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시라니까요. 오늘따라 왜 이리 또라이들이 많아? 이번에도 또 뭐 불편하다는 사람이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진짜.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냐? 아우씨 안 꺼져! 죄송합니다. 다시 나갈까요? 아니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이 온 건가? 그럼 먼저 이번 음악회 오디션에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음악회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에 AFK 아레나라는 게임에서 음악회 컨셉으로 이벤트를 한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거기다 접속하면 100회 연속 뽑기 카드까지 증정한다던데. 멈춰! 어이 아저씨 거 우통 좀 까보시죠. 예? 갑자기 옷은 왜... 까라면 깔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잠시만요 이게 뭐하는지. 역시 광고주의 끈아풀이였군. 어째서 들킨 거지. 평범하게 오디션 보러 온 사람 연기는 완벽했을 텐데. 완벽하긴 뭘 완벽해. 누가 봐도 광고였구만. 경비원 어서 이 사람 끌어내. 분하다. 아직 AFK 아레나에서 7일 연속 로그인 이벤트로 풍부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고 음악회 스킨 업데이트 새로운 콘텐츠와 신규 영웅 추가 초대박 쿠폰 증정에 대한 내용까지 다 얘기하지 못했는데. 할아버지 악기 연주 하실 줄은 아시죠? 예, 저희가 많이 연주하죠. 그럼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야호! 다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다음. 여기가 어디요? 다음. 누구인가? 다음. 으아! 아니, 음악이 장난이야! 어떻게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 진정하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경비원, 다음 사람 들어오라 하세요. 그게 방금이 마지막 지원자였는데요. 예? 아니 그럼 탄원들은 어떡하라고? 야, 아까 왔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됐다. 끝났어.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시켜봤지만 아직 악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 대부분. 내 지휘자 커리어도 여기까지인가.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끝내버립시. 잠깐! 지금 무엇들 하는 거예요? 연습했던 거랑 완전 틀리잖아요! 한국 클래식 길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AFK 아레나 음악회 이벤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